본격적인 택견 수련에 앞서서 먼저 택견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술을 할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웜업을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확보해주고 또 근력을 키워서 무술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드는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워존이라고 하는 복근, 코어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숙이기입니다. 유연성 운동에는 많은 종류의 방식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숙이기인데요. 이 유연성 운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하셔야 됩니다. 긴장된 상태로 과도하게 힘을 줘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에 경직이 생겨서 오히려 유연성 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강하게 너무 누른다든지 아니면 너무 심한 부담감으로 몸에 긴장을 일으켜서 그 수행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습니다. 편안한 상태로 마음가짐을 갖고 온몸에 힘을 빼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이기를 먼저 수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숙이기를 할 때는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 주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머리와 팔이 앞으로 숙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랫배를 허벅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가슴은 좀 세워준 상태에서 손을 들었다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호흡을 후 하고 뱉어준 상태로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10카운트 정도 수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웜업이기 때문에 그 홀드된 상태로 버티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10카운트 정도 반동을 줘서 수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을 들어 올려서 가볍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허벅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반동을 줘서 10번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하고 자연스럽게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을 이렇게 모아서 붙여주시고 앞으로 숙이기 운동을 해주는 건데, 이 운동은 고관절의 가동 범위와 허리 뒤쪽의 근육 그리고 대둔근, 이 엉덩이 근육까지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는 느낌보다는 아랫배를 발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호흡을 뱉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반동을 줘서 10번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숨을 뱉으면서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천천히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쪽 발 펴고 앞으로 숙이기입니다. 한쪽 발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한쪽은 이렇게 양반다리로 접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똑같이 호흡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앞으로 내려가서 반동을 줘서 10번 숙이는 건데, 이 동작은 양쪽 무릎을 발바닥을 대고 그 앞으로 숙이는 동작보다 좀 더 깊게 허리를 앞으로 숙여줌으로써 한쪽 면에 그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셨다가 천천히 내려가서 앞으로 숙이기 10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후에는 발을 이렇게 90도를 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서 앞으로 숙이기를 할 텐데,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뒷면 엉덩이 근육부터 이 대퇴 이두근까지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앞으로 깊게 숙여서 고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카운트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라와서 한쪽 손은 무릎에 짚고 한쪽 손은 발바닥을 짚어서 허리를 최대한 뒤쪽으로 넣어줘서 이 다리를 편 쪽에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마찬가지로 10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오른발 스트레칭을 했는데 왼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쪽 무릎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고 그리고 한쪽 무릎은 펴서 편 상태를 만들어 준 후에 앞쪽 대퇴사두근 근육과 그리고 뒷면 근육을 스트레칭해주고 이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스트레칭과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동시에 넓혀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팔을 수평으로 만든 상태에서 다리를 핀 쪽에서 반대쪽으로 가볍게 틀면서 몸도 무릎을 구부린 쪽으로 살짝 숙여주는 수행 운동을 10번을 진행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숨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앞으로 숙이기를 10번 수행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명 다리찢기라고 하죠. 양발 벌려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발을 자기가 본인이 벌릴 수 있는 최대의 각도로 벌린 후에 가볍게 양팔을 수평으로 들어줍니다. 양팔을 수평을 유지한 채로 좌우로 허리를 움직여서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고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은 가볍게 해주시고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점점 큰 각도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크아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 카운트를 한 후에는 한쪽 팔을 안으로 집어넣고 반대쪽 팔을 귀 옆으로 붙여서 이 옆구리까지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발끝을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10번 가볍게 수행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후에는 마찬가지로 숨을 크게 들여 마셨다가 긴장을 풀고 내쉬면서 앞으로 내려가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머리와 가슴이 내려간다는 느낌보다는 아랫배를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반동을 줘서 10번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 하고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동작으로 전체적인 다리 근육을 풀어주고 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